엑소키드 안에 있는 가상 교합기 모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엑소키드를 이용해서 플리퍼를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프랩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서 적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한번 나눠서 간단하게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훨씬 더 깔끔하고 보기 좋은 전체 모션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롱클라스 케이스를 어떻게 요소의 위치를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가지고 내야 됩니다. 그것 자동으로 이 교합기 안에